제가 쓴그 뭐죠? 예, 스프링 모델링, 예, 또 해석 방법도 있는데, 일명 뭐 JSK법,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그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강의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뭐 스프링 모델링 해석 방법, 뭐 어널리시스, 뭐 메스드 하면 되겠죠. 예, 일명 뭐 JNS를 따가지고 뭐 JSK법이다라고 좀 건방지게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있습니다. 했는데 98년도부터 이제 기술고시 최종 마무리하고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노랑진 학원가에서 강의를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열악한 환경들이었죠. 공무원 관련 수험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있어봤자 한국 교육기획인가 책같지도 않은 책. 그런 건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 쭉 오면서 이제 했던 내용들을 한번 나름대로 좀 참신한 거, 제가 개발한 해석 방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걸 갖다 소개를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게 되게 근데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최근에도 최근에 해서 최근에 뭐때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주로 2000 특히나 2017년부터죠. 2017년부터 서울시 지방직 해가지고 오고 왔고 그다음에 17년도 후반기 지방직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JSK법에 따르면 10초 이내에 정답에 도달한 그러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토목을 전공한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또뭐 전공 학생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토목을 전공하더라도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고 또 공부를 이제 그래도 이제 이런 이야기 안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 레벨이라는 게 있죠. 각자의 레벨 공부를 이제 잘하는 학생 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농땡이만 치는 학생 학교에 잘안 가고 시험도 대충 치고 그런 학생이 있는 반면에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토목 전공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또 시험 치면 또 점수도 잘 나오고 그런 친구들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네. 역학에 대해서 좀 아는 친구들이 들으면 뭐다 정말로 좋구나 진짜 JSK라고 할 만할 정도구나 하고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좀 못하는 친구들은 뭐다 이게 뭐 가끔씩 제가 하는 말이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다 그렇죠 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저게 뭐 좋은지 나쁜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저 사람이 또 거짓말을 하는지 또 진실을 말하는지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 많죠 근데 저는 또뭐또 대개 사람들은 또뭐 알죠 저 사람이 또 참된 사람이다 또 거짓말 하고 있구나 이런 거 알죠 아는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국민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 역시 잘한다 이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상대적 관점이지만은 항상 살아온 과정 또 강의를 했던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빨리빨리 습득하고 빨리빨리 습취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해 나갑니다. 그게 잘안 되는 친구들은 또 기간이 또 길게 될수 있어요. 그게 항상 자기를 버리고 뭔가 새로운 걸 섭취할 때는 뭐다. 그러니까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죠. 저거 뭐 별거겠냐라고 하면은 뭐다 그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 이거는 정말 별겁니다, 아시죠? 이거는 토목을 전공한 학생들도 뭐 그냥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아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러한 방법은 어떤 누구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뭐 제가 뭐 거기에 뭐 경고문 해가지고 붙여놨지, 경고문 이 오직 해가지고 오직 해야 내가 이 경고문 뭐 학원가에서 토목지 공무원 기사 탄원기사 강의하는 강사 뭐 교육 사이트에서 또 마찬가지 때 네 하지 말라 민 행사상 합니다. 얼마나 줘 뺏기든지 이거 네, 그래서 그런 비양심적인 애들 또 거기다가 또 인터넷에서 뭐 또 광고도 많이 하지 도배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강사 추천할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 그 얼마 전에 그 이투수 있었죠. 이투수 대표 이사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광고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이디 뭐 몇 개 만들 한 사람이 뭐 몇 개씩 만들어 뭐 최대 40개씩 만들어가지고 막 인터넷 이런 조장하고 그런 것이 이투수 뭐 강사 욕하면 이제 삭제시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뭐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좀 비양심적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살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좀 이렇게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거죠. 이때 인과응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기든 다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뭐 그건 모를 수 있는데 근데 지나가 보면은 나 이게 그거였구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냥 착하게 살고,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뭐, 보면은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죠. 뭐, 나는 뭐, 별 소리를 다 옛날부터 들었습니다. 뭐, 별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나는 이게. 나는 뭐, 카페나 이런 거, 카페 내 없잖아, 이게. 네, 그냥 사이트만 하나 운영하고, 별로 나는 내 마음, 좀 자유스럽게 살았는데, 이제 또 세상은 또 그렇지 않지. 이제 그,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그렇죠. 예, 미론전이라나, 예. 그게 이제 많이 이제 그, 뭐, 하는데, 저는 별로 그런 게 뭐,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되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 뭐, 하여튼 그, 살아가면서 우매한 행동을 하지 말고, 아주, 현명한 행동하고, 그 다음에, 착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을, 뭐, 제가 뭐, 착하다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근데 되게 뭐, 좋은 소리를 듣는 그런 편입니다, 대체로. 근데, 자, 그래서 경고문에서 얘가 했다시피, 이제 이런 거 좀 잘 지켜주시고, 또, 이런 거 복사하지 말고, 이건 내 이거 복사하지 말고, 이건 이제, 책값이 10,000원인데, 이 10,000원인데, 이거, 이 복사비만 하더라도, 한, 뭐, 10,000원 받은 이유가, 복사비만 하더라도 요거 몇천원인데, 이거 아마 6,000원인가 7,000원 될 거야, 아마. 되는데, 이제 그, 우편을 우편 배송할 때, 이제 빨리 가는 거 있잖아. 하루 만에 가는 거. 예, 그 등교를 하기 때문에, 우편, 이게 이제, 잠깐만, 예. 우편 배송비가 3,000 얼마야? 이게 3,000, 뭐, 우체국, 이 근처에 우체국이 있어가지고, 이건 뭐였네? 예. 3,390원이네. 예. 그, 배송비가 3,390원이다. 이제, 일반 우편 하면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건 뭐, 한 2, 3일 만에 가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험생이니까, 여러분, 뭐, 수험생 아니라면, 그냥 뭐, 싼 거 붙이지. 근데 수험생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체를 받아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뭐, 등교를 보내죠. 근데 거기에 3,390원, 뭐, 3,400원이네. 그거 빼면 딱 그 복사비만 아마, 또 그렇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뭐, 한 9,000원 해도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보니까, 아, 이거 우편비, 뭐, 등교를 보내야 된다는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책값이 조금 비싸다. 아, 비싸봤자 그 뭐 천에 천만 막 안 돼. 자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머리만 하고 경고문 하고 잘 따라주기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그 자존심을 그 자존심이지 자존심 항상 살아면서 네. 물론 뭐 자존심을 꺾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그 나름대로의 그 어떤 뭐
뭐, 많은 자존심이 있겠죠. 나름대로의 지적인 자존심, 아, 뭐, 지적인, 뭐, 이때, 뭐, 자존심은 각자가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 유형의 자존심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지적인 자존심은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봅니다. 자, 그래서 그거 뭐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고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들어보면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럼 뭐 제가 보정합니다. 보정하고, 실례로 뭐 나중에 아마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예제들이 있죠. 연습 문제들이 뒤편에 있습니다. 뭐 그런 거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알수 있습니다. 자, 정말로 획기적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칭찬 좀 하고, 칭찬 좀 타기를 바랍니다. 남의 칭찬하는 것은 좀 그렇죠. 뭐 또, 수험생이 또 칭찬을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대개 경우는 칭찬 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뭐 누굴 칭찬한다. 인터넷상에서 칭찬하기 힘들어요, 그게. 뭐, 여러분 카페 가면 뭐, 막 추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알바생, 거의 99%에서 알바생이네. 제가 쭉 보더라도, 심지어 뭐 합격 성적 좀 올려달라 하더라도 잘안 올려줘. 왜,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합격하면 끝이잖아. 귀찮잖아, 이제. 그거는 저도 그 해방감 알아. 옛날에 뭐 기술고시 2차 마치고 끝났을 때 이제, 에이씨, 떨어지든 말든 이제 뭐책다 버려, 지긋지긋 하다가지고, 그때 책을 다 버렸어. 얼마나 지긋지긋 했겠나. 그 수업 측량학, 그 다음에 또 토질력학. 이거 내가 선택했던 과목이거든. 성량이 필수지만은 토질력학. 유일하게 또 역학하고 RC는 또한개 나왔어, 이제. 그래서 또 이상하게 또 강의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토질도 했으면 잘했지. 근데 귀찮아가지고 안 했는 거야. 보기가 지긋지긋 하잖아, 이게. 지나고 난 뒤에 너무 악한 거야. 아, 이거 괜히 버렸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에게, 소중했던 과거와 함께했던 그 당시 유물들, 자신만의 유물들은 다는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좀, 액기스 같은 건 남겨놔라고. 자, 이 시험 합격하고 난 뒤에, 에이, 지긋지긋 해야 돼. 버리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 이게 뭐, 내 책에 버리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그, 스브노트 했던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런 거 버리지 말라고. 그게 자기 유물이잖아요. 책 교재 이거는 유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출판된 교재. 이런 건 언제든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귀찮아 버리다 하더라도 합격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그 자기의 어떤 정성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게 자기 자신 유물이거든. 그래서 자신의 그 유물,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했던 자신의 그 유물은 뭐다? 유물은 좀잘 보존하도록, 예, 버리지 말고. 요게 좀 나는 아쉬워.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때 뭐, 야, 토질력학, 측량학, 그 전부 잘했거든. 오죽 해야 이제 그, 뭐 학원 안 밝히겠어. 근데, 아, 이 뭐, 우리 공무원 쪽 계통 말고, 전문 그 기술 학원 있잖아. 뭐 국내에서 알아주는 기술사 학원. 원장님들이 이제, 야, 그때는 학생이니까. 뭐 학생도 아니고 수험생이니까 이제. 야, 그때 복사 좀 하자고, 이제. 뭐 하시고, 그러니까. 아니, 책도 내고 또 강의도 좀 하기는 그런. 와, 정리 잘했다고. 그래, 복사 다 해줬어,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걸 참고로 또 책도 내고, 실제로 책도 내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아쉽지. 나는 다 버렸다. 이제 그거, 나는 다 버렸지, 이제.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아무리, 자기 자신의 이 과거가, 보잘것없어도, 자기와 함께했던 유물은 뭐다? 뭐, 전문은 말고, 일본은 남겨놓고서, 뭐, 매년 그렇게 해도 되겠지. 그런 건 좀, 간지가, 자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는. 아, 이게 자기만의 공간이 있을 수 있거든. 방한 켠이라든지, 뭐, 창고라든지. 해가지고, 아, 이게 참 내가 살아온 흔적이구나. 예, 그런 거, 멋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예, 그렇게 한번 하라고. 자, 썰이 기는데 들어가자.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따라하지 않도록 강의 뭐 하는 사람들 경고를 했습니다 하고 수험생들이 한게 없습니다 수험생 뭐자 5페이지 가서 이제 그 보면 5페이지 가서 이때 1절에서 때 강성도하고 유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뭐다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JSK법에 의해서 해법을 하고 자한다면은
필수적으로 강성도와 유연도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고 또 그 값들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다? 말하자면은 대전제. 이거 모르면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게 이제 실제로 우리 시험과 관계에서는 실제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다 알 수 있는 내용들. 자, 그래서 먼저 뭐 강성도에 대한 개념 하면 뭐다? 아, 기본적으로 뭐 단위 변이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힘이다 라고 일부 우리가 이제 또 역학에서 배운 내용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때 부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죠. 했을 때 이때 또 이것이 현재 충격을 받는 부재다. 이런 것이 이제 뭐 충격을 받는 부재다. 뭐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자, 이러한 번호 또, 휘인 모멘트를 이렇게 또 받고 있고, 예. 됐죠? 예. 또, 뭐, 이런 것이 또 모멘타 중이지 또, 예. 이런 것이 또, 모멘타 중에 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예. 됐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곳에, 뭐, 전단이, P가 이렇게 오는데, 뭐, 이것이 또, 전단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곳에, 자, 비틀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이때, 뭐, 충격이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휘인 모멘트도 작용하고, 그 다음에 또, 전단도 다 작용하죠. 근데, 하나씩 하나씩, 나눠본 겁니다. 그러니까, 부재력의 종류, 하중의 종류 등에 따라서 우리가 또, 구조물의 종류. 지금 이렇게 편의상은 전부 다 편의상 전부 다 편하니까, 저, 캔틀라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강성도다라고 하는 것이든, 유연도다라고 하는 것이든, 뭐다, 이때, 그건 우리가 이제, 구조물이죠. 예, 구조물의 종류, 또, 부재력이죠. 예, 부재력의 종류에 따라서 뭐다, 다,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됐죠. 예. 또,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때, 이 나머지는 일반적인 것 같죠.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부재 길이는 전부 다 뭐다? L이고, 그 다음에, 탄성 계수는 E이고, 단면적은 A이고, 뭐, 전부 다 I는 뭐, 2차 모멘트 하는 거 다 갖다 치고, 자, 충격이 이렇게 작용하면, 뭐다? 요것이, 이 방향의 변이가 생기겠죠. 델타. 델타는 뭐, EA분의 충격이니까, PL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럼 이때 이때 강성도에 대한 개념 뭐다? 이때 단위 변이, 요게 델타죠. 축방향 변이죠. 또는 변형이기도 하고. 자, 이것이 1이 되게 하나 뭐다? 힘피를 말한다? 그것을 갖다가, 예, 강성도. 그래서 요 다음에 대해서, 요거 델타를 1로 해버리고, P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이 경우에 강성도 K는 뭐다? P가 K는 뭐다? L분의 EA가 된다. 그래서, 충격을 받는 부재의 강성도 공식, 충격을 받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부재의 강성도에 대한 기본 공식은 L분의 2A다. 자, 어떤 것이냐면, 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곳에서 뭐다, 캔틀레바 자유단에 이때, P가 돌으니까, 이 방향으로 변이가 생기겠죠. 자,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변이에 대한 기본 식은 우리가, 보의 처진 공식에서 당연히 암기해야 되겠죠. 뭐, 델타는 3, EI의, PL 3승이다. 길이는 다 갖고, 하여튼 전부 다 같다는 전제. 마찬가지죠. 강성도다라는 것은 뭐다? 바로, 이게 1이 되게 하는 뭐다? 힘 P가 강성도.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 힘 P가 강성도가 되는데, 따라서 강성도는 뭐다? L 3승분의 3, EI가 되겠다.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자, 캔틀레바 보호에서 자유단에 대한 강순도가 뭐다? L3승분의 3 이하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뭐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 처음에 강의하니까 또, 그럼 모든 보호에서 강순도가 L3승분의 3 이하입니까? 하면은 무조건 아니지. 보호의 종류, 부재력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 거라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 여기에서 저 얘가 되겠다. 이러한, 단순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간 중앙에 힘 P가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전체 지간 길이를
그 다음에 힘강성 EI도 치자. 그럼 이거 뭐 해서 중앙점에 처짐 델타. 델타는 뭐다? 예. 48 EI에 PL3승이지. 이런 것들. 이런 처짐 공식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거고.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 이게 1이 되게 하는 힘 P. 그래서 그 강수도 뭐다? 뭐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예. L3승분의 48 EI다라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포유 종류에 따라 다 다른 거죠.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뭐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강수도 포에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단지 많이 써서 우리가 이제 저로 이용할 뿐이지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또뭐또 모멘타중 돌아옵니다. 모멘타중 돌아오면 뭐다? 이때 이렇게 돌아올 때마다 또 이렇게 쳐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마다 델타 요 세타 이거 세타. 세타는 뭐다? 오, 캔틀레버 자유도네. 자유도네 M이 돌아올 때, M이 돌아올 때 뭐다? 이때, 자, 세타는 뭐다? EI분의 M의 L을 댑니다. 그러면 요놈의 강순도는 어차피 이것도 뭐다? 처짐각도 뭐다? 비닐이죠, 비닐. 그러니까 이게 1이 되게 하는 뭐다? 힘 M. M 이퀄 이거 뭐다? 강순도. 그래서 L분의 EI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그 이야기 들어갔다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단이지, 전단. 이게 전단, 전단이 돌아오면 이때, 전단 변형이죠, 이때. 뭐 사실은 이제 이러한 변형이 생기겠죠, 이렇게. 이러한 변형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뭐다, 이때, 이거는, sorry, 예. 이거는 고정이니까, 그렇지. 자, 여기는 고정 단위니까 변형 없지. 예.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게 이렇게 돌아오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근데 이것이 전단 변형량 란다다 치장 것이 란다. 그럼 란다는 우리가 이때, 자, 이 란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때, 자, 잠시 그저 이때 지금 그 하는 이야기는 자, 7페이지죠. 예. 7페이지 잠시 그 아래쪽에 거기에 갈로사 있지, 갈로사. 갈로사 보니까 란다는 GA의 알파 S의 PL. 자, 요 란다는 이제 전단 강도 GA의 향상계수 알파 S의 전단적인데 뭐 전단형 S의 L 이렇게 하죠. 요게 전단 변형량. 예제 란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뭐, 충격할 때 E 대신에 G가 들어가고 이거 P 대신, 물론 이것도 전단량, 뭐, P equal, 뭐, S가 전단이 되겠죠. 그래서 전단이 들어가고, L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 공식에서 그대로 드는 거. 뭐 E 대신에 G 바꾸고, P는 충격인데, 이거는 전단량으로 바꾸고. 자, 그래서 거기서 이 값이 1이 되게 하는 거. 1이 되게 하는 거, 요게 뭐다? 강성도. 이게 강성도 K. 하니까 뭐, 알파 S에다가 L분의 G의 A, 이렇게 되겠다. 그게 쓸 일이 없어, 우리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비틀름 바디는 뭐다? 왜 생겼지? 이때 비틀름 각이죠. 비틀름 모멘트니까 비틀름과 파이. 자, 이때 파이는 뭐다? 파이는 GJ분의 TL이지. 요게 1에 대한 요거, T가 강성도. 그래서 L분의 GJ가 일반식이라. 자, 그러니까 뭐다? 이때, 자, 봅니다. 이때. 충력에 대한 뭐다? 강성도. 이때 연직 변이, 힘 부재, 연직 변이에 대한 강성도. 그 다음에, 모멘트 값에 대한 강성도. 그 다음에, 전단력에 대한 강성도. 그 다음에, 비틀 모멘트에 대한 강성도. 자, 예. 부재력의 종류가 다르니까, 강성도 공식이 또 다르지. 그래서, 예. 또 여기다 뭐, 또, 보호의 종류가 다르면 또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강성도 공식은 그냥, 뭐, 부재력 종류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보호 종류에 따라, 하여튼, 고조물에 따라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강성도들이 이런 정도다. 그러니까, 나머지 고조물들은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라고 봅시다. 나와봤자, 이때, 우리 시험에서 예, 칸틀레바나 그다음에 단순 보호 정도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그래서 이거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또 많이 쓰는 것이 다중순복.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시면서는 뭐다 이거는 뭐다 활용할 일 없어. 이것도 대단히 또 드물어.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시면서는 이거 하고 예 충력이 작용할 때 강성도. 이건 이제 휘임에 대한 강성도. 이거는 캔틀레바니까 이거고, 아까 단순모 같은 건 달라지는 거다. 자, 하고. 그 다음에, 이때 비틀렘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우리가 하면 돼. 세 가지. 충력, 그 다음에 저기에서 휘임, 집중하중에 의한 것, 그 다음에 비틀렘 모멘트에 대한 강성도. 됐죠, 이거? 자, K는 다 같아도, 예, 요 속에 이제 부재력, 의미하는 뭐다? 부재력은 뭐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공식도 달라진다. 자, 이러한 강순도에 대한 기본식들은 당연히 우리가 암기한다, 안 한다? 암기해야지. 이거 뭐 약간 이제 이게 가장 기본이다 했잖아, 이게. 자, 하고, 예. 그 이야기들 갖다가 이제 이때, 자,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또, 뭐,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 다음에 8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 가니까 아주 중요한 식이 있지. 3, 힘, 강성도, 비례 관계. 갈로 6번씩 있잖아, 6번씩. 거기다가 박스하고. 예, 그래서, 그냥. 자, 그래서, 힘과 뭐다? 뭐, 이때 그 6번씩, 예, F는 뭐다? K 델타다. 이 식은 뭐또 가장 또 기본적인 식이라. 그래서 이거. 요 식은 놓치면 절대 안 되지, 이거. F는 K 델타다라고 하는 거야. 요게 강성도. 그것에 대응되는 변이. 응? 그에 대한 변이. 자,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힘은 뭐다? 강순도 곱하기 변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고 해. 자, 그 다음에 유연도입니다, 유연도. 유연도는 뭐다? 이때, 단위 하중으로 인한 변이, 또는 단위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런 관계에서 뭐다? 이제 이게 반대로 되는 거라, 반대. 예를 들어서 이제, 유연도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때, 이렇게 해서 이때, 자, 유연도는, 이걸 예를 들자면은, 델타는 EA면 PL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다? 아까는 뭐다? 이게 1이 되는 힘이었지. 그러니까 지금 뭐다? 힘이 1일 때 델타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이제 요거 대신에 뭐다? 이거 대신에 P 대신에 1을 대입하니까 P 1도랑 1뭐 하나만 곱하는 만 하지. 1. 이거 우리가 유연도 F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유연도 F를 쓰다 보니까, 강성도는 L분의 EA인데, 유연도는 뭐다? EA분의 L이구나. 마찬가지, 그러면 이때 뭐다? 이 경우인데, 이 경우 유연도는 뭐다? 예, 3EI분의 L3승이구나. 자, 이 경우에 유연도는 뭐다? F는 뭐다? EI분의 L이구나. 이 경우 유연도, 또이 경우에 유연도 뭐다? 네, GJ분의 L이구나.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우리가 하는 것은, 강성도 K와 유연도 F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 됐어요. 자, 요런 관계들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자, 그래서, 그러니까 유연도는 특별히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없지. 뭐, 강성도는 알고 있고, 강성도의 역수를 취하면 뭐다? 거기 뭐다? 유연도가 되니까. 뭐, 알고 있으면 좋고, 모르는 것보다 알면 좋지. 근데, 구태여 강성도 알고 있는데, 유연도 그냥 자연스럽게, 몰라라는 뜻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강성도의 역수가 뭐다? 유연도. 그러니까 강성도가 L 3승분의 3 이하이니까 유연도는 3 이하이분의 L 3승이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도록. 유연도 막 강성도 별도로 유연도 별도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것이 공부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뇌세포의 필요감을 갖다가 들어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가도록 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10페이지까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거 전부 다 요술을 다 치면 되겠죠. 그래서, 10페이지 가서 또 13번씩이지.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아니, 힘은 강성도 곱하기 변이니까 어차피 또 하면 뭐다? 강성도 K 대신에 뭐다? 유연도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지, 이렇게. 똑같은 식이지. 어차피 강성도 K나 유연도 F는 뭐다? 역수관계니까. 이 누상하니까 K 대신에 뭐다? F분 1. 대입하는 거 똑같은 식이지. 자, 그래서, 자, 이 칠판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감대식 하고, 그 다음에, 비틀렘 부재에서 강성도, 그 다음에, 휘임 부재에서의 염지 하중에 대한, 수직 변에 대한 강성도, 회전 변에, 이거 타면 좋고, 수직 변에 대한, 그 다음에, 충력 부재에서의 강성도.
하나, 둘, 셋, 네 개. 무조건 알아야 돼. 자, 하고.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자, 11페이지에, 비닐에 대한 공식. 이건 이제 뭐, 이거는 또왜 해야 되냐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또 우리가 또 어차피 암기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 자, 이때, 여기 보니까 뭐다? 예. 강성도 알려면은 또 비닐을 알고 있으면 좋고, 어차피 또 비닐 꼭 알아야 돼, 이거. 이걸 또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기본적 공식들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먼저, 11페이지, 11페이지 가서, 뭐, 충격 받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식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이때. 자, 델타는 뭐, EA는 PL이다. 오른쪽에서 비틀린 부재수는 뭐다? 파이는 전체 비틀린 각은 뭐다? GJ분의 TL이다. 그 다음에 뭐 3번 캔틸레버 보호의 등푸어가 들어올 때 8EI분의 뭐다? 오메가 L4승이다. 물론 자유다운 처짐이 델타 B를 말하죠. 예. 집중하실 때마다 예, 3EI분의 PL3승이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 M이 들어올 때 뭐다? 예, 2EI분의 ML 주업이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동그라미 6번 단순 보의 등포 들어올 때 시간 저항점 뭐다? 처짐 384 EI분의 5 오메가를 4승이다. 그 다음에 또 양쪽에 또 M이 들어올 때 시간 저항점에서 뭐다? 예, 8 EI분의 ML 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 PP가 나란히 떨어질 때 시간 저항점에서 처짐 뭐다? 이때 384 EI분의 11의 PL 3승이다. 그 다음에 그 11번이나 11번 또 알고 있으면 좋다, 이게. 이건 정말로. 그래서, 자, 11번. 물론 11번 같은 경우는 뭐다? 지방직 9급 안 그러면은 7급 문제죠. 일단 델타B는 뭐다? 32i분의 오메가 L4승. 이거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이론 11장에서 다 설명했고, 그런 단계를 지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정말로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12번에서 뭐, 다 중요하죠. 예. 12번에서, 델타 B는 48 EI분의 5 PL 3승. 그 다음에, 델타 C는 또 뭐다? 24분의 1 하는 거. 자, 여기 있는, 공식들은 뭐다? 철저하게 암기해 놓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자, 그 다음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 공식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가서, 예, 동포 과정이 또 일부 이렇게 돌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델타 B 384번에 7. 그 다음에 또, 14번에 찍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죠? 8 이하분의 3ml 제곱. 보다 15분도 해야 되겠죠? 델타 C. 192분의 PL 3승. 그 다음에, 또, 예, 14번, 16번 되겠죠, 예. 384 EI분의 오메가 L4승 저항점에서. 자, 이런 식들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다. 뭐, 이제, 문제를 알고 있으면 아니고, 해당 문제를 풀때꼭 필요한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서 가야 됩니다. 되겠죠? 하고, 예. 또, 그러니까, 그 공식을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11장 보호의 처짐에서 다 공부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가운데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3페이지 가서 공사 반력 공식이죠. 반력 공식. 자이 반력 공식도 내려들어서 이때 반력 공식도 이렇게 됐을 때뭐 이거 오메가고 됐을 때뭐 네, 시간 길이 L이고. 자, 이거, 이 값은 우리가, 예, 8분의 3 오메가 L이고, 또이 값은 우리가 8분의 5 오메가 L이다. 예,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은 또, 부정정 보호 13장에서 했던 기본적 문제들이죠. 하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칸을 보니까 등포가 절반만 갈려있을 때, RB 보니까 뭐, 128분의 41이 되는데, 알면 좋은데, 여기까지는 오겠나? 이건 한 7급 정도. 그니까, 거기에, 뭐, 솔직히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뭐다? 절반만 이렇게 했을 때, 뭐, 요 반력, 예, 이 값이, 128분의 41에 오메가 L이다. 뭐, 이런 7급, 9급은 아니고 7급. 자, 그 다음에 또, 예, 집중하고 있을 때, 16분의 5P하고 11P.
자, 이거, 예. 이거, 예. 직원 지원 있을 때, 뭐, 16분의 5P하고, 이거, 16분의 11P. 되지. 자, 그 다음에, 또, PP가 이렇게 나란히 들어올 때, 3등분으로 들어올 때죠. PP가 예. 자, 이거, PP 들어올 때, 뭐, 이쪽이 3분의 2P가 되고, 예. 저기, 3분의 4P. 자, 그 다음에 또, 모멘트 하중이 중간에 들어올 때, 아, 여기까지는 좀안 오겠지만, 뭐다, 이때. 그건 뭐, 하고, 예. 그 다음에, 이거야 뭐, 잘 알죠, 이때. 2L분의 3M 하는 거. 이거 뭐, 이렇게 돌아가고, 이번에는. 돌아가게 해가지고, 예. 이건 다 알고 있죠,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예. 아, 조금 전에 했는데, 요거. 자, 이거, 예. 등경목 하중이 이렇게 왔을 때, 요 반력, 예. 아, 이 반력 보니까 이것이 뭐다, 예. 10분의 오메가. 자, 요런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관계에서 뭐다, 이거 말고 나머지도 알면 좋은데, 요거는 좀, 이거는 좀 9급력은 아니고, 7급도 아니겠죠.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고 있죠, 이거. 예. 보고 있죠, 예.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이때, 이두 가지죠, 예. 이거하고, 이거 두 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활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무조건 반력값. 8분의 5 오메가 1, 8분의 3 오메가 1, 16분의 11p, 16분의 5p 암기. 예. 그 다음에 욕심내자면 어차피 뭐다 다른 사람과 차별하기 위해서 이거는 7급용, 9급용 지방지 9급. 이거는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거 뭐 또한 뭐 7급용, 안 그러면 또 지방지 9급, 설시 9급. 자, 요 반력도 이제 10분. 물론, 뭐, 이 반력도 알면 좋지만은, 뭐, 10분의 4가 되는데, 때, 뭐, 요거 10분의 5. 자, 지금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별표 친 거지, 지금. 이건 알지, 이건. 예,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되고, 왜? 예, 가장 많이 활용되니까. 출제되게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이것을 활용하는 문제, 출제, 이것을 활용하는 문제 출제됐어. 근데 나머지를 활용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면은 뭐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예. 자, 그렇게 해서 암기하고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많이 암기할수록 좋아. 활용도가 많아져. 자, 그다음에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직접 우리가 다 했던 문제들이야. 뭐, 그, 기본 이론 강좌에서 다 했던 것들은 13장, 부정정보에서 해.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또, 14페이지 가니까 이제 요 제2절, 전기공학과 응용적 학의 관계가 되겠다. 자, 이 부분인데 요 부분은 뭐다 이때, 자, 요 뒤에 쭉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합니다.